노영준데요. 그릇 했어요. 앉으세요. 너무 이른 시간인 거 미안해요. 상관없어요. 깨 있었으니까. 그리고 이 시간에 만나자 그런 건 나예요. 10분이면 충분하겠죠? 공항도 나가셔야 된다니까요. 얘기 과장 없이 하겠어요. 그러세요. 친구하고 강동호 씨 7년 사귀었어요. 그런데요? 영주 씨 나타나기 전에 아무 문제 없던 사람들이에요. 잠깐요. 난 그 여자 끝낸 뒤에 만났어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. 과정을 내가 알아요. 그래서요? 내 친구 그동안 강동호한테 할 수 있는 한 다 하면서 살았어요. 그 사람 시골집 생활비까지 일부 떠맡아주면서. 요는 헌신했다는 말이군요. 네. 그런데 지금은 끝났죠? 끝난 관계죠? 끝났죠. 그런데 내가 더 알아야 할 건 뭐죠? 끝난 관계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끝났는데 뭘 더 알아야 하죠? 그건 물론 친구가 받았을 상처 이해하고 동정해요.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이 뭐죠? 우린 약혼했고 곧 결혼해요. 지난 일은 상관 안 해요. 강동우, 나 이전에 여자 하나도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해요. 나이가 있으니까. 그렇지 않아요? 차 시킬까요? 친군, 아이도 낳았어요. 4살까지 키우다 사고로 죽었어요. 강동우가 친구 팽개친 뒤죠. 아이가 죽었는데도 그 사람 안 와봤어요. 확실한 거예요? 물어보세요. 안수연한테 들었다고 하세요. 그걸 알려준 의도가 뭐예요? 그런 사람 결혼할 수 있어요? 자식까지 낳은 여자한테서 영주 씨로 옮겨간 거 순수하게 사랑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? 다른 건 작용 안 했을까요? 왜 알려주죠? 왜 개입하죠? 친구가 너무 가엾고 강동우 잘 되는 거 싫어서요. 왜 이제서야 날 찾죠? 더 일찍 나설 수도 있었을 텐데요. 글쎄요. 그렇게 됐어요. 갑자기 그러고 싶어졌어요.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네요. 친구가 부탁했어요? 아니에요. 나 혼자 하는 일이에요. 그럼 난 일어나야겠어요.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. 그러죠. 이렇게 일찍 어디 갔다 와? 말 안 들려? 볼 일 있었어요. 잘 거예요. 깨우지 마.
고객이 전화기 스위치를 끈 상태입니다.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. The handset has been switched off. 페이야, 들어가자고. 어, 그래. 왜 헤졌니? 지겨워져서. 내가 한 역할이 있니? 그 여자랑 헤지는데? 너 이전에 끝낸 관계라고 했잖아. 그럼 내가 널 가로채게 한 건 아니란 말이지? 아니야. 안 떨어져 굴지 속이고 있었을 뿐이야. 지금은 그럼 완전히 떨어진 거니? 완전히. 나 사랑하니? 사랑한다면 믿을래? 사랑해. 안 믿어져? 여러 말 할 필요 없어. 남들한테 부부로 보일 만큼 그랬던 여자 버린 놈이 사람이야? 어쨌든 이 결혼은 못해. 난 해요. 숙부한테 털어놓을 거야. 그래도 할 거야. 그놈을 믿어? 믿어. 속는 거라도 할 수 없어.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걔를 딴 여자한테 주기 싫다는 거야. 딴 여자한테 주기 싫어. 아무한테도 못 줘. 내가 가질 거야. 지금 회의 들어가셨는데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히 계십시오. 지루했죠? 뭐 했어요, 그동안? 책 봤어요. 나 하품 한 번도 안 했어요. 장하세요. 그럼 상 줘요. 차 한잔 합시다. 네, 기획실입니다. 어, 인주 씨. 그래, 알았어. 회장님이십니다. 어. 네, 회장님. 너 언제 그렇게 회의를 제대로 해봤니? 그래, 놀랬다. 네가 기분 좋게 해준 바람에 저녁에 임원들 술 사기로 했어. 그래. 그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. 어려운 일일수록 쉽게 단순하게 푸는 게 지름길이야. 장례를 봐서 회사 이득이냐 아니냐만 판단해. 이득이면 진행시키는 거고 아니면 접는 거야. 알겠습니다, 회장님. 심도 있게 다시 의견 맞춰보겠습니다. 예. 예. 알겠습니다. 숙부님께 칭찬받았어요. 나 상도 줘야 해. 임원들한테 한 잔 내시면서 부실한 조카 잘 도와달라고 교제하신 모양이. 잣잔이 왜 하나요? 혼자 드세요. 그 쟁반 아무데나 처박아 버리고 이리 와요. 쟁반 들고 솟는 봄이 딱 여기서야 마음에 안 들어. 앉으라니까요? 나 그렇게 어려워 안 해도 되는 사람이요. 그렇다고 아침에 발로 툭툭 차면서 깨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. 앉아요. 갈아입을 옷 갖고 나왔어? 그 차림으로는 영주한테 눌릴 텐데 눌리는 거 싫거든. 차 드세요. 점심 어떻게 할 거예요? 난 친구놈이 온다니까 장어 먹을래요? 잘하는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대 배달시켜요. 아, 회장님 방 친구들하고 같이 먹어요. 됐죠? 알아서 하겠습니다. 알아서 한다 그러고 안 할 거야. 내가 시켜주지. 황사 바꿔주십시오. 장어 괜찮죠? 예, 접니다, 성모님. 거기서 장어집 알지? 예, 성모님. 가서 선임은 사 갖고 올라와. 예, 알겠습니다.
많이 늦었니? 4, 5분쯤. 데리러 간다니까 왜 90평? 그저 택시가 한번 타고 싶었어. 좀 낮았어? 어, 종일 잤더니 괜찮아. 조심해. 보면 다 입맛도 없고 그래. 체력 떨어진 사람 관리 잘하라고. 이래서 남자의 사랑이 좋은 건가 보지? 무슨 뜻이야?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잔소리로 들리는데 네가 하면 기분 좋거든? 나 위해 주는 것 같아서 감격스러워. 감격도 잘 암튼. 그래. 난 그래. 누군지 아세요? 손주 며느리의 할머니. 여기 들어와서 할 거예요. 이름들 왔구만. 니들 늦었어, 임마. 어, 미안해. 얘 들어왔어요, 어머니. 그래, 우리도 다 됐다. 할머님 잘 드세요. 윤희가 아주 잘해요. 많이 해본 사람처럼 속도 알맞고 수저에 뜨는 양 딱 적더라고요. 아이고, 그저 자랑 못해 죽어 죽어. 마음이 있으면은 저절로 되는 게 노인 시중이지. 잘하겠더라, 가만히 보니까. 저러고 계셔도 또 얼마나 예민하신지 아니? 성의 없다 싶으면 밀어내고 안 드신단다. 컨디션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아침부터 그러셔. 종일 열 마디도 안 하셨어. 이제 다 드셨습니다, 할머님. 물 드세요. 수고했어. 월급은 얼마를 받기로 하고 들어왔어? 네, 할머님. 많이 주신댔습니다. 좀 늦었어요. 할머님, 지희 들어왔어요. 동호야, 이리 와 인사드려. 할머님, 영주 왔어요. 영주 신랑이고요. 잘 지내셨어요? 안녕하세요, 할머님.